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틀려 보이지 않나요? 예, 저희 연구소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서 올해도 벌써 달력 두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수 서유수이가 부른 가는 세월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는 세월 서유석이가 아니고 서요석입니다. 예. 정말 이 노래에도 나온 것처럼 가는 세월 정말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늦출 수는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늦출까요? 예,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 늙어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웃으면 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어떤 철학자가 오는 백발 막으려고 오른손에 도끼 들고 왼손에 가시 들고 막으려고 했는데 글쎄 그 백발이 뒤통수를 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는 백발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11월 4일입니다. 네. 정말 세월이 지금 쏜살같이 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스타 배우 원로 배우이신 신성일 씨가 예, 별들의 고향으로 떠나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주연했던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예, 그 영화 장면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홀연히 떠나간다는 거죠.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시에서 읊어주셨습니다. 소풍 끝나는 날, 나 웃으며 돌아가리라. 네, 우리는 이 지구별에 소풍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수 추가열이가 부른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가사가 떠오릅니다.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우리는 이 지구별에 소풍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 때 소풍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비가 올까 노심초사하던 그런 설레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구별에 사는 동안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어디서 죽고 싶냐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물론 뭐 병원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여러 장소가 있었는데 신발 신고 죽겠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활동하다 죽겠다는 거죠. 요즘 나이 드신 분, 특히 남자들이 가장 고민거리이자 걱정거리는 노후에 대한 아마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돈 벌어 주다가 그 돈끈이 떨어지면 덩어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두고 나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다니면 짐 덩어리. 딸네 집에 가면 눈치 덩어리. 이 덩어리로 변한다는 거죠. 돈 벌어 주다가 돈끈 떨어지면 덩어리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들은 평생 돈끈이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부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직장 생활 할 때는 집에 있는 와이프와 같이 어디 여행도 못 다니고, 같이 시간을 못 보냈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퇴직 후에 집사람하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남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랑감이 송혜 선생님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송혜 선생님은 영식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끼도 안 하고 전국 유람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닌다는 거죠. 집에서 두끼 먹는 사람을 이식이, 그 다음에 세끼 먹는 사람을 삼시세끼, 그리고 밤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 사람을 중간단새끼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노후 대책은 평생 현역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평생 완성해 가다가 완성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그 사과는 나중에 열리는 그 사과는 내가 못 따먹지만 그 후손들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소풍 온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동심으로 돌아가야지 행복해진다는 거죠. 3살, 4살 어린이가 연구해서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많이 웃어가지고 어린이가 어른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예, 웃어주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유, 비, 호, 감, 체, 철이라. 유는 뭘까요, 여러분? 유는 유치해지라는 겁니다. 어린이처럼 유치해지라는 거죠. 유치를 경험해야 극치를 경험한답니다. 예, 어린이처럼 천진스러운 면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유, 비. 비교하지 말고 비유하라는 겁니다. 비교하면 비극이 온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거를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이 온다는 거죠. 비교하는 마음은 나를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하늘에다가 행복을 달라고 했더니 감사를 먼저 배우라고 했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헬렌 켈러 여사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진 게몇 가지나 될까 생각을 헤아려 봤답니다. 그러더니, 아직도 가진 게 5천 가지가 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멈추고 열심히 공부해서 존경받는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비 호 호기심을 가지라입니다. 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죠, 여러분? 네. 미국의 에디슨이 어릴 때 학교를 보냈는데 예, 닭장 속에서 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도 닭처럼 병아리를 병아리를 생산해 볼까 하고 품고 있었다는 거죠. 호기심을 가질 때 예,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유비호감. 감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탄. 어린이들은 감탄을 많이 하죠. 작은 일에도 감탄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감탄을 많이 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편도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진실로 감탄을 많이 했을 때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좋은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포털에 찾아보시면 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비호감 체 예, 체면을 늘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양반 문화 때문에 예,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체문화 때문에 체면 때문에 체면 문화 때문에 웃지를 못하고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체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유비호감체철. 예.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죠? 예. 철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라고요? 철들 때라고 합니다.
가볍게 살려면 좀 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방법. 유비호감 최철. 특히 감탄을 많이 하는 작은 일에도 감탄을 좀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액션보다는 리액션을 많이 해주라는 거죠. 요즘 우리 어른들 보면은 감탄은 사라지고 한탄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그 많은 날들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저의 연구소 책상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했는데 많이 서툴고 좀 말도 더듬고 좀 어눌하고 해도 예쁘게 받으시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조금씩 조금씩 저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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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